안녕하세요, 여러분.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메이크업? 이 메이크업은 한정판 메이크업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빠밤, 빠밤, 빠밤. 맥 한정판 너크래커 시리즈. 질렀습니다. 당연히 질러야죠. 저는 이미 2주 전인가 신치언니로부터, 유튜브 신치언니가 지금 미국에서 살아서 이런 구매대행 직구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서 총 7개를 샀어요. 20만원 중반 정도로 해가지고 질렀어요. 근데 이렇게 7개를 샀는데, 사실 국내로 따져보면 얼마겠죠? 아래 나오겠죠? 네, 제가 나중에 계산하면. 아무튼 국내로 따지면 굉장히 더 많이 비싸져서 저는 직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질은 맥 넛크래커 홀리데이 한정판 제품들의 발색 먼저 다 보여드리고, 그다음 메이크업 하는 거는 스피디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좋아요 되게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좋아요 한 번만. 발색! 먼저 블러셔부터 볼까요? 블러셔, 제가 맥 블러셔 덕후거든요? 짠! 딱 갈리죠? 이거는 좀 쿨톤 핑크고, 이거는 웜톤 핑크예요. 그래서 이두 개인데, 이 따뜻한 블러셔는 스윗 비전이고, 그다음에 이 차가운 핑크는 냠냠냠이라는 거예요. 진짜 귀엽죠, 이름도? 이거 두 개를 한번 각각 일단 손등에 발색을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확실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니까 차이가 딱 보이죠? 이게 좀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게 스윗 비전이고, 그다음에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게 냠냠냠인데요. 골드펄은 스윗 비전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냠냠냠에도 골드펄이 있긴 한데, 거기 막 튀는 골드는 아니에요. 이거 스윗 비전이 좀 나스 오르가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아마 들어올 것 같아서, 한번 나스 오르가즘이 제가 있어서 이거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보기에는 달라요. 다르네. 지금 이게 스윗 비전이고, 이게 나스 오르가즘이에요. 나스 오르가즘이 스윗 비전보다 훨씬 더 핑크기가 도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스윗 비전은 오히려 코랄 블러셔라고, 진짜로 코랄 블러셔라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나스 오르가즘, 맥 스윗 비전, 그 다음에 맥 냠냠냠. 다음은 따단, 이번에 맥 넛크래커에서 제일 난리 난 하이라이터랑 블러셔, 페이스 컴팩트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스윗 피치 컬러를 샀어요. 이게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외국에서는 스윗 피치 컬러가 좀더 인기가 덜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스윗 피치가 제일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케이스가 오지입니다. 케이스 느낌이 이런데요. 종이가 아니에요. 아, 오지다. 이게 바로 넛크래커의 스윗 피치입니다. 하이라이터 진짜 이뻐요. 이게 넛크래커 스윗 피치의 발색인데요. 하이라이터가 진짜 발색이 세요. 이거 갈치? 갈치 발색인데, 이게 해외분들은 되게 좋아할 하이라이터인데, 한국분들은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양 조절을 잘해야 될것 같고요. 오히려 이 블러셔가 좀더 발색이 안 돼서, 이건 한 번만 발색했는데 이건 네 번을 발색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블러셔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일리로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컬러인데, 나스 임패션드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스 임패션드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나스 임패션드가 조금 더 차가운 색이긴 한데요. 크게 차이는 없긴 하나 다른 색이긴 합니다. 이게 스윗 피치 컬러 두 개. 나스 임패션드, 스윗 피치. 다음은 진짜 이거 대박! 너무 갖고 싶었던 그 섀도우 팔레트. 이거는 넛크래커 스윗 쿨 아이 컴팩트. 그래서 쿨한 색감의 아이 컴팩트라고 해요. 박스가 너무 이뻐요. 이번에 박스가 너무너무 이뻐서, 대박, 이건 박스까지 갖고 있어야 돼. 또 역시나 케이스가 이렇게 좋아요. 에나멜? 그런 케이스인데, 진짜 도톰하고 견고하고 뭐 어디 뜨는 부분이 없이 너무 잘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이 지르기 잘했다는 표정.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브러쉬가 하나 내장이 되어 있어요. 맥 브러쉬 되게 좋은데, 오, 컬러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데일리한 컬러들이에요, 생각보다. 저한테는 그래요. 스모키도 할수 있는 컬러군들이 있고, 데일리한 컬러군들이 있는데, 데일리한 컬러군이 좀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흰기도 별로 없고, 메이크업 하기 딱 적합한 그런 무난한 분위기 있는 그런 색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피그먼트 2종인데요. 하나는 로즈고, 로즈가 제가 옛날에 이미 산 피그먼트긴 해요. 근데 이게 로즈 컬러가 한정판마다 이게 살짝 펄의 느낌이 달라져 나온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런가 싶긴 한데요. 이따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는 로즈고 하나는 프로세스 마젠타라는 컬러예요. 별로 막 한정판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원래 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산 로즈고 이게 이번에 산 로즈인데 똑같은 것 같은데? 발색을 해봤어요. 지금 이게 프로세스 마젠타고 이게 새로 산 로즈고 이게 구 로즈예요. 제가 발랐을 때 이쪽을 더 많이 발라서 이쪽이 좀 더 핑크기가 도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이게 프로세스 마젠타고 아무튼 이게 로즈 컬러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제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은 So Good For You라는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너무 이뻐! 이거는 좀 약간 많이 장난감스러워요. 진짜 가벼운 플라스틱인데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케이스야. 여기는 이뻐요. 제가 요즘 레드에 엄청 빠졌거든요. 그래서 So Good For You가 너무 예쁜 레드 컬러라서 이거를 골랐는데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발색은 이런데요. 핑키쉬 레드 컬러예요. 레드도 있고 핑크도 있는 그런 컬러라서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데일리 립스틱으로 아주 잘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발색을 해봤으니 이것들을 사용해서 제가 한번 이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맥 넛크래커 홀리데이 한정판으로 한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섀도우가 정말 데일리데일리스러워요. 뭔가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그래요. 저보다 더 연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하시겠는데 저는 굉장히 데일리스러운데? 이렇고요. 흑한 색 위주예요. 그래서 분위기 있는 그런 겨울 메이크업 하기 아주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립스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뻐. 이쁘죠? 블러쉬랑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 페이스 컴팩트 스윗 피치를 사용했는데요. 진짜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블러셔가 정말 은은하고 연해서 데일리 블러셔로 정말 딱 좋아요. 하이라이터도 브러쉬로 사용하니까 괜찮죠? 광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이쁜 광? 되게 그 진주 같은? 꼭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은 저렴이로는 립스틱을 사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돈을 좀 더 쓰고 싶다 한정판이니까 나 이거는 꼭 갖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 페이스 컴팩트 이걸 사세요. 진짜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거랑 다른 색깔 하나 더 있거든요. 지르길 잘했어. 네, 나 지른 거 말아요. 짜잔! 어반디케이 문더스트도 지금 있고요. 카일리 제너도 샀어요. 카일리 제너 버건디 팔레트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이것도 샀습니다. 이것도 신치 언니한테서 직구를 다 했어요. 저는 무조건 다 그냥 신치 언니한테서 직구를 해요. 좋은 발색 리뷰였다. 아 진짜 하이라이터 너무 마음에 든다. 페이스 컴팩트는 진짜 한 두 개는 더 사서 쟁여놓고 싶을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10점 만점 중에서 10점이요. 경사. 같이 질러요. 나만 질 수 없지. 나만 이렇게 지갑 가벼워질 순 없지. 아무튼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한번 하고 그리고 좋아요. 아래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응? 진짜. 그럼 안녕.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